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오늘 토론토 가는 비행기입니다. 어제 여기 도착했는데 저 비행기가 떠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웍박스에서 먹겠습니다. 어제도 먹었어요, 여기서. 어제 여기도 먹고, 어제는 맥주 먹었는데 지금 10시밖에 안 돼서 토론토 가지 말려나 봐. 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 공항은 비싸요. 이게 이렇게 밥이랑 세 종류 고기 이렇게 해서 21불입니다. 원래 20불, 택스 1불 해서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이에요. 이게 2만 원. 북미 와서 여행하려면 하루에 한 15만 원은 15만 원이 뭐야? 숙소가 일단 50불이 넘는데. 이게 진짜 캐나다 북미 클래식 트럭입니다. 제가 그동안 찾고 찾던. 근데 진짜 트럭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팔렸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팔렸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 매니저가 이 트럭 금방 팔리니까 디파짓 걸어놓으라고. 그런데 팔렸습니다. 요새 트럭 시장이 내놓으면 그냥 바로 나가요. 워낙 트럭이 물량이 딸리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저는 꼭 이런 피터빌트를 찾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냥 오늘은 구경하러 왔어요. 어차피 보고 싶었던 트럭이라서. 이미 팔린 트럭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겉에서만 봐도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살 거라서. 이게 피럴비트 롱후드입니다. 아, 사고 싶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피럴비트입니다. 롱후드. 롱노즈라고 하죠.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Do you mind if I make a video for my mechanic? Sure. Yeah. I just want to show this to my mechanic. Yeah.
So how many horsepower? 565. 565? Did you tune it? Like it was 500, right? No, the same 565. Oh, originally 565? Yeah. Okay. Yeah. Same thing. One red rose there, red Kenwood. You want wrong? In part, you know the red Kenwood. Simple thing, there, man. There was one red Kenwood. 완전 깨끗한데. Going. So Full clean. Red. Yeah, yeah, yeah. Espa, espa 있네. 응? Did you install the laminate floor? Yeah. Oh yeah? Yeah, it's so clean. Nice, yeah, yeah, yeah. Oh, yeah, I like it. It is nice.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비행기 타고 토론토 와서 지금 열심히 트럭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보러 간 데서 새 트럭을 보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33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기는 했는데 영상은 안 찍었습니다. 살 것도 아니라서. 지금 제가 온 이유는 제가 마음에 드는 트럭이 있었는데 그 헤비 스펙에 간당간당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헤비 스펙에 맞는 걸 찾고 있어서 어제 본 노란 트럭은 제가 오기 전에 팔리기도 했고 엔진이 485마력 밖에 안 돼서 제가 하는 일은 최소한 500에서 550마력이 있어야 이 63톤짜리 트레일러를 끌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제가 찾던 모델이긴 한데 힘도 딸리고 기어 레이셔도 너무 작고 그래갖고 그리고 뭐 제가 오기 전에 팔렸으니까 제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트럭입니다. 제가 찾는 스펙은 일단 기본 550마력에 웬만하면 파카 엔진은 피하고 싶어요. 파카 엔진을 제가 새 트럭부터 썼던 경험이 있는데 이상한 그 고장이 가끔씩 나더라고요. 엔진에서 몇 년 안 된 엔진인데 그나마 제가 커밍스를 계속 제일 오래 타긴 했는데 뭐 디트로이트도 타보긴 했고 근데 디트로이트도 이 컴퓨터 그쪽 문제가 많아갖고 그냥 운전하다가 갑자기 트럭이 서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 트럭은 지금 커밍스 엔진을 쓰고 있기도 하고 제가 전에 회사부터 해갖고 이 커밍스를 계속 오래 탔는데 이렇게 크게 그 장고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그 시간 중에는 큰 고장은 없어갖고 지금 삼돌이도 커밍스 550마력 엔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커밍스를 제가 믿고 있는 이유가 지금 삼돌이가 2년 동안 엔진 고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오일 좀 새는 거는 제가 미리미리 뭐 가스켓 미리 다 갈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큰 고장은 많이 없었죠. 근데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안에 뭐 헤드 가스켓이 나갈 수도 있고 헤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엔진은 고쳐야 되니까 지금 이 트럭을 보러 온 이유가 제가 올 후반기에 한 5만 불 정도 들여갖고 엔진을 새로 그러니까 리빌드를 해야 됩니다. 인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열어봐야지 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보고 뭐 보링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라이너만 갈고 다시 가스켓 같은 것만 갈고 새로 조립을 해서 새 트럭 엔진처럼 탈지 아니면 인젝터도 다 싹 다 갈고 이렇게 하면 뭐 한 5만 불 정도는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지금 삼돌이 엔진을 새로 바꾸느냐 그러면 2년 동안 더 타면서 돈을 더 모아서 2년 있다가 아예 새 트럭을 출고를 해서 그 이후로 10년을 탈 생각이긴 한데 지금 5만 불 들여서 엔진을 새로 조립을 다시 분해했다가 조립을 다시 새 것처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어제 오늘 본 게 2년 탔는데 30만 킬로미터 아직 워런티는 많이 남아있는 트럭이에요. 그 트럭이 좋기도 하고 장고장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본 바로는 엔진 소리도 좋았고 다른 고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중고 트럭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기본적으로 한 16만불, 17만불이어야 할 트럭들이 지금 다 20만불을 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20만불 주고 2년 된 트럭을 사느냐 아니면 5만불 들여서 지금 타는 삼돌이 엔진을 새로 인프레임을 하느냐 아니면 안에 인젝터랑 뭐 문제 있는 거 다 갈고 헤드도 다 고치고 가스켓 다 교체하고 뭐 이러는데 한 5만불은 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 트럭을 할부금, 그러니까 다운페이먼트 조금 하고 할부로 33만불 아니면은 뭐 찾아보면 30만불짜리도 있긴 한데 이게 엔진 마력수가 높고 토크도 저는 기본 1850 지금 삼돌이는 2050 토크라서 그나마 60톤을 끄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이쇼도 지금 3.91. 근데 여기 토론토에 있는 트럭들이 다 기어 레이쇼가 3.7이에요 뭐 20톤 30톤 끄는 데는 기어 레이쇼 뭐 3.4 3.7 뭐 이런 건 뭐 상관은 없는데 60톤을 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9나 4.1이 돼야 됩니다. 트럭 찾는 것보다 그 기어 레이쇼가 3.9 이상 되는 걸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이쪽에서는 그나마 있는 게 3.9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중량물을 옮기려면은 이 기어 레이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토크랑. 근데 어제 오늘 본 트럭들은 기어 레이쇼 3.7에 485마력. 오늘 본 거는 뭐 PTO가 달려있긴 한데 덤프를 하던 트럭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도 다 새로 하이웨이용으로 바꿔야 되고 뭐 트럭은 좋긴 했는데 트럭 사서 필요한 거로 다 교체를 하고 나면 정말 몇만 불은 들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좋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토론토 지역에서 그나마 이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웹사이트에서 트럭 나오는 걸 계속 보거든요. 나왔을 때 와서 바로 계약하면 됩니다. 이 노란 트럭 같은 거 경우에는 제가 보고서 다음 주에 바로 갈게 주말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또 바로 팔렸어요. 근데 이 서류 정리가 안 끝나서 일단 뒷받침만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일단 구경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빌트가 제일 멋있어요. 다른 트럭들은 안 보고 있습니다. 다른 트럭 살 바에 그냥 삼돌이랑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아예 엔진을 새로 달아서 10년을 가든가 아무튼 다른 트럭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찾아보고 조만간 또 토론토에 또 올 일이 있을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캘거리에서 뵙겠습니다.